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보이자, 이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장 40절로 44절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5장 12절로 16절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은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가족으로부터 격리 조치되잖아요. 모든 사람하고 따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격리시켜 놓은 사람입니다. 한국에도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낙도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떨뜨려 놓고, 또 문둥병을 앓고 다, 요즘엔 한센병도 약이 좋아서 이제는 치유가 되면 그 사람들이 뭐 코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문둥병이라는 거는요, 아프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아픈 것을 알면 치료를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아픈 통증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방을 못하고 나중에 문둥병인 걸 알고 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고통이라는 것은 불행이 아니고 행복이다. 고통을 모르고 아파간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말 사람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고침받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병 환자는요, 누가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요, 격리되어 있는 사람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남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문둥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에게로 달려나간 사람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에게 달려나갔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고, 무엇이 그를 그렇게 했느냐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그는 자기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을 보이자. 그러면 첫째로 믿음을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성경에는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지만 의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의인은 뭐라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요. 의인은 지식으로 사는 거 아니고,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명예로 사는 거 아니고, 관록으로 사는 거 아니고, 뭘로 사는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같은 말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다 같이,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취미로 사는 거 아니에요. 명예로 사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다시,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의인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를 의롭다는 산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삽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삽니까? 돈으로 삽니까? 거짓부렁하지 말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양식으로 삽니까? 명예로 삽니까? 믿음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음을 멀리하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속에는 신뢰와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의심한다든지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통치하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나하고 달라도 거절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 있잖아요. 마리아. 내 몸을 빌려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가 출생해야 되겠다.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천사가 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에 말하는 거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 못하심이 없다. 천사가 한 말이에요. 내 몸을 빌려서 아이를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메시아다. 아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다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내 몸을 빌려서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예수가 탄생할 거다라고 했더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어 그랬을 때 다 같이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걸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대로 믿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히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약속을 믿어라 그랬더니 마리아가 하는 말이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뭘 사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상과 복, 응답,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마리아처럼 내가 그 말씀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뭐 한다?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뭘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거다. 그러면 그 말씀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할 때에 평안히 가라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고 주의 종 제단에서 기도할 때 주의 종을 통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럴 때 그는 의심하지 않았어. 아멘으로 받아들였어.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다?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 여기가 아파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해 주고 주님께서 고쳐준 걸 믿고 믿음으로 가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받았는데 아파는 죽겠네. 그리고 또 가서 근심하고 아유 기도 받아도 안 난 것 같아. 기도 받아도 안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라고 하는 여인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영적으로 좀 잘못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거란 말이야.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강단에서
어린아기가 말씀을 전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우리 학생이 기도하는데, 아유, 우리 교회에 생긴 일에 제일 기도 잘한 것 같아. 예. 학생이 말이야, 거기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의 영육을 위해 기도하고 말이야.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말이죠. 이게 참, 우리 학생들이, 아유, 너무 훌륭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만, 주일학교부터 크면서 어른하면서 철야하면서 학생 이 앞에 서서 또 기도해 보기도 그 우리 교회 외에는 그렇게 쉽지 않아. 내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래요. 야, 세대 통합 예배인데 찬송만 하지 말고 교육자한테 보는 거 아니? 아, 어느 주간에는 우리 중고 청년들이 주관하는 예배에 어른이 참여하게 해라. 맨날 어른들이 주관하는 예배에 애들을 참여시키지 말고 이 우리 중고 청년들이 주관하는 예배에 어른이 참여해봐라. 아, 저런 예배도 있구나. 새로운 세대. 그러면 우리 교인들이 늙은이가 하나도 없어. 다 싱싱하게 젊어지는 거예요. 아멘 안 해. 늙은 티를 내는 게 뭐냐면 저들이 찬양하는 거 보면 야, 모르는 것만 한다. 모르는 것만 하냐. 모를 수밖에 없지. 여러분, 세월이 간 지가 언젠데. 지금 새로운 세대가 막 나오는데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배우려고 해야지. 왜 새로운 건 안 배우고 옛날 것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늙었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딱 나오면 야, 니들이 오늘 부르는 노래가 너무 은혜스럽고 좋다. 그래야 신세대야. 말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 물론 노래가 어렵다는 건 나도 알아. 박자 맞추기가 참 어려워. 저도 여러분 노래 찬송을 불러도 뽕짝 노래가 좋아. 그렇지만 저들의 부른 노래도 부를 때 또 저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저 학생들이, 중고 청년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 그 안에 찬송가를 보니까 참, 복음성가 보니까 전부 다 예수, 십자가, 구속, 뭐 하여튼 복음의 본질적인 게 다 들어있더라고, 그 안에. 근데 여러분들은 새로운 거는 싫다. 우리 아는 것만 해달라. 얼마나 여기 찬송 오는 사람 스트레스 주는 줄 알아? 내 여러분 얼굴 봐도 다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땅인 거예요. 구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들이 오는 것도 야, 나 오늘 너들 오는 거 배우고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 이래야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80 먹어도 신세대야. 우리 장로님들 지방에 가면 얘기한대요. 우리 예수마을께는 중고 청년 애들이 기도도 하고 사회도 보고 찬양인도 하는데 우리가 따라가고 그런다고 자랑한대. 그러면 그 교인들이 부러워한대요. 아이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가려고 하면 또 뭐라고 막 펄펄 뛰어. 근데 우리는 펄펄 뛸 힘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말씀이 떨어지면 근심하지 말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대한 믿음만 가지면 기적이 일어나요. 병든 사람은 치유 일어나고 없는 자에게는 있게 하시고, 성경에도 보면 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걸 주기도 하잖아요. 사르밧과 부는 엘리야를 통해서 먹을 걸 주잖아요. 참 희한해요. 아니, 능력의 엘리야가 능력의 엘리야가 시시하게 말이야, 까마귀한테 얻어먹어? 차라리 기도할 바야. 오,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질지어다, 이렇게 먹어야지. 까마귀가 꽉 꽉 그리고 와서 물고 와서 고기 하나 딱 물어주면 오, 까마귀님 감사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니까 아멘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누가 뭐든 그래도 은혜를 받는. 난 이번에 이 그 미국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말이야 그 말귀를 다 알아듣는 것 같아. 그래도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와서 막 말이야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내가 뭐 영어 같지도 않은데도 그래도 영어로 하려고 그래. 그래도 기특한 거예요. 이 위력이 대단하다. 우리 손녀딸 4살짜리가요 영어를 듣고 그날 가서 영어를 배웠어. My name is Julie 그랬어요. 그걸 나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야.
지 엄마가 가르쳤는지 하여튼 My name 주이 그랬더니 우리 외손녀 둘째가 갑자기 눈을 잃었거든요. 왓! 그러더라고. 야, 지들끼리도 영어로 통해, 영어로. 그래서 야, 이게 우리 교회가 이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 애들이 다 영어를 알아듣고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도 갖다 줬다. 아멘으로 그냥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어떤 캡슐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주머니에 들고 이렇게 넣고 다니다가 비타민 먹듯이 먹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의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을 때 아,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나는 믿어져, 났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다 믿어져, 사실로 믿어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아멘. 우리도 사자굴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다고 사자굴에 괜히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배기 싫어서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시고 사드랑 메삭 아벤누고는 불꽃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을 보면 이성적으로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야. 사람의 판단으로 보거나 경험으로 보거나 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로 보면 다 믿어져.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성적이 지금 많은 공부를 하게 되고 이성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무시해버리고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면 하나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요즘에 우리 그 전자침 있잖아요, 전자침. 오늘 새벽에 말씀하는데 전자침을 이제 기도로 이렇게 하라고 썼어. 그게 성령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포인트를 찔러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침으로 하는 게 아니다. 마치 모세가 지팡이로 나왔대. 지팡이가 역사한 게 아니라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러는 데 가서 아픈 사람이 있어서 기도를 내가 침 놔주겠다 그랬더니 에이 이 사람이 침쟁이가 아니니까 그 거절하더래. 아 진짜 낫는다고, 아픈 거 낫는다고 그랬더니 안 믿더래. 저기 누워있는 사람 있으니까 가서 해보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거기 아픈 사람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막 기도를 했다네. 성령으로 막 이렇게 손 기도하고 나니까 뭐 하는 거냐고 그러더래. 그래서 길을 불어넣고 있는 거라고, 예수 이름으로. 응? 예수 이름으로. 그러고 나서 성부성자 성령, 성부성자 성령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는 허리 아프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해보라고, 앉았다. 근데 못 일어나던 사람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오, 되네? 되네? 그러더래. 그랬더니 또 저쪽에 또 한 사람, 아픈 사람 있다고. 그 데리고 오라고 그랬대. 왔더니 50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져가지고 있는 사람 있는데 그걸 또 쫙 기도를 한 다음에 성부성자 성령으로 딱 하고 자기가 했더니 이렇게 기울어졌던 게 딱 펴지더래. 펴지더니 갑자기 기울어졌던 게 오랫동안 이렇게 기울여서 사던 사람이 이게 딱 올라갔는데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 허리가 아프다고. 여기는 났는데 허리가 아프다. 왜냐면 이렇게 했던 게 펴지니까. 그래가지고 또 성부성자 성령 그 믿음으로 했대. 그리고 앉았다 해놨더니 오 부드러웠네, 낫네 그러더래. 그래서 지금요 인기 따봉이래. 근데 뭘 오는 거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 포인트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내가 전자침 이번에 배우신 분들한테 다 한 달에 두 번씩 모여서 기도해야 하고 봉사해라, 막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침 맞아서 낫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침을 가리키는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잘 모르면 아무 데나 막 놀라고. 왜?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우리 침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냥 과감하게 가서 하더라고. 나 우리 집사님 정말 과감하더라고. 물론 남편이 형사지만 보통 과감한 게 아니에요. 과감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행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힘 있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하면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이 보인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사실로 성경에 있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도 그 믿음으로 나가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뭐 여리고성을 돌면 무너진다. 믿음으로 나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성경에 다 모든 게 다 믿음으로 나가.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가 싸워라. 이길 수 없는 거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하면 아멘호 가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요. 믿음으로 살면 물고기 속에 들어가도 나와. 할렐루야. 우리 모두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찬송 옛날에 불렀던 마이크 좀 잡고 깨어라 성도에 우리 한번 불러볼까? 오래간만에 한번 불러보자.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도요, 회개의 창을 열고. 깨어라 성도요,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요,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서자.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도요, 복음의 복음의 창을 열고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깨어라 성도요, 깨어라 성도요, 부흥의 파도 친다. 부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솟을 높이 돌리자. 그것만이 능력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오세요.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깨어라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라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맞서자.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깨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주 영광 크게 외치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 자,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그것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 맞서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러면 문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가서 따라합시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오는 믿음을 보이자. 내가 그것이 경계,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사람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움켜쥐고 끙끙 앓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이 문둥병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이 나오면 안 돼요. 격리된 사람이잖아요. 이게 전염이 되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모든 것이 안 된다, 너는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틀에 딱 묶여 있는 자리에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거는 누구냐?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가지고 병낫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나와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은 완전히 격리된 사람이야.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하와 이르되 주여 원하오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 앞에 나왔어. 이거는 남이 알면요 벼락 맞고 돌 맞아 죽을 일이야. 어차피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누가복음 5장 12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누구를 보고?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가 봤더니 예수님께 적극적인 믿음을 보인 사람이 표적을 보더라고요. 적극적인 믿음을 보인 거예요. 아, 대추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말하라가 아니라 내가 이번에 주님 앞에 가서 이번에 단판을 져야 되겠다. 이번에 하나님 앞에 내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아, 초창기 때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오래 하는지 그만하고 가라 그랬더니 자기 끝장 본다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요한계시록 22장을 펴줬다니까. 끝장 보고 간다 그러니까 성경 끝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이니까 빨리 보고 가라 그랬더니 박사님 이게 아니잖아요. 너무 오래 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교회 이제 나 그때는 사찰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나고 가야 문을 정리하고 나도 볼일 보러 갈 거 아니야. 지독하게 오래 하더라고.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이치와 집사야. 근데 이 양반은 충청도 뿐이라 진짜 즐겨. 얼마나 오래 하는지 계속 울어. 계속 울어. 그랬죠. 왜 이렇게 저렇게 우나. 그리고 가서 이렇게 눈 보면 눈물은 없다. 그런데도 기도는 열심히 해.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악착같이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그저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정도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자체가 구원의 시작이고 치유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왔다, 오늘 심하기도에 달려나와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나오는 순간에 벌써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벌써 나에게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더라고요. 과거에 이렇게 기도원에 간다 그럴 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불광동에 우국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참 논두렁길로 해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그때는 그게 다 무허가죠. 무허가 산속에다가 이렇게 암자같이 져가지고 기도하는 데인데, 그게 참 우리 신학생 때는 산기도를 많이 다녔어. 우리 때는 하여튼 지금도 기억나. 하여튼 산기도를 동두천으로, 지금은 그 없어졌지만 저 광나루 거기 그 지금 워커힐 밑에 거기가 서울기도원이 있었어. 혹시 알아? 서울기도원 거기 있었던 거? 뭐 다녀봤어요. 뭘 알지? 예. 그리고 불광동에 우국기도원 아는 분 계세요? 우국기도원? 아, 우국기도원 아는 분. 여러분 아는 우국기도원. 그리고 동두천에 가면 거기에 이제 미디안 기도원. 아, 그런 기도원에 많이 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은 뭐, 많이 갔으니까 다 아는 거고. 그런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 우국기도원에 여름에 가려면요, 무지무지하게 더워. 그런데 희한해. 그저 신학생 때 딱 방학하면 금식기도로 올라가잖아. 가는 도중에 은혜를 받아.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벌써 나아갈 때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만 드려도 주님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올 때, 아, 내가 오늘 심야기도 가야지, 그리고 벌써 발길로 옮기는 순간에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에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요? 새벽기도 끝나면 계속 말씀을, 물론 그동안에 많이 묵상을 했어요. 제가 묵상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할까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올 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말씀을 준비하니까 신이 나지. 신이 나. 마치 열두의 혈육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나을 수 있겠다, 그리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병이 낫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교인들이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오는 순간에 벌써 응답이 되는 거라. 왜냐?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다고 저는 믿거든요. 할렐루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니까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야. 우리가 심야 기도에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야.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예배 하나님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6장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왕을 배웠다. 언제? 예배 중에. 영안 열려보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 속에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냥 늘 형식적으로 심야 기도니까 가는 거예요, 작정하는 날이니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온 사람은 형식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했는데도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중에도 막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불타는 마음으로 오잖아. 아멘,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아멘 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의 은혜도 오지만은 육체의 건강도 와요. 잠언 4장 20절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눈에서 떠게 하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는 거고 그 말씀이 육체의 건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디에다 하느냐, 너가 말씀을 귀로도 듣지만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얻는 자는 너에게 생명이 되고 너에게 건강이 된다. 우리 그 전에 할 때 그런 얘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 백반 그러는데 진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건강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능력이다. 이 말씀은 힘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말씀을 자꾸 읽잖아. 잠언서에 보니까 그 말씀은 지혜와 명철을 주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 그래서 말씀을 자꾸 접하면 머리가 굉장히 명석해지고 머리가 아주 좋아져.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말씀을 믿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믿음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니까 병이 혈루병이 낫는 거지. 성경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에 열두해를 혈루증하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와서 손을 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는 가슴에 뜨거운 믿음.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받을 때, 오늘 학생들 다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안수할 건데 이럴 거야. 오늘 내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기도받는데 내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기둥, 세상에서 기둥이 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딱 기도하고 우리 애는 기둥이 된다. 그럼 그대로 그냥 선포하고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가서 보면 에스더같이 쓰시고 다윗같이 쓰시고 사무엘같이 쓰시고 다윗같이 쓰시고 하나님 멋지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그냥 머리에 손만 얹어도 나을 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내가 어떤 일도 시키는 때 이렇게 보면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으냐면, 교회일도 하고 우리가 부교역자들도 쓸 때 어떤 사람을 일하고 싶으면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는 사람. 그냥 얼굴에 불만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어, 사실. 아유, 설교할 때 막 들으면서 아멘, 저건 나 얘기지만 아멘 아멘 해봐. 내가 설교 얼마나 잘하겠어. 여러분 이게요, 이 노래 부르는 사람 있잖아, 우리나라 미녀 부르는 사람. 어? 미녀 부르는 사람 뭐 준양아 할 때요, 노래 부른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그 노래를 살려준 사람이 누구냐면 장구 치면서 추임새 넣는 사람이 잘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딱 하다가 춘향아 그러면 장구 치면서 얼쑤쑤쑤, 아 이걸 잘해줘야 노래가 사는 거야. 진짜 그래요. 얼쑤쑤 이래야 이 노래하는 사람이 사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님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면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앉아서 입이 떨어지도록 존다. 거기다 물 따라주고 싶어. 물 따라주고 싶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탁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해봐. 목사여 준비하지 않은 설교도 막 이러죠. 내가 새벽에 얘기했잖아. 사람이 항상 이렇게 이렇게 고개 돌리는 사람은 속이 좁고 불만 있고 되는 일이 없는 사람. 그런데 모든 일을 일으켜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여, 폭이 넓은 사람이여, 속이 깊은 사람이여, 모든 게 되는 사람이여. 어떤 사람 앉기만 하면 무슨 얘기만. 글쎄, 이거는 재수가 온 붙어버려, 이거는. 근데 어떤 일, 아, 그렇군요. 그런 것도 있군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 그러면 입에 개거품 물고 내가 한다. 여러분들도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말씀 아멘, 저건 나에게 좀 맞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게 개척걸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할머니 한번 새로 왔는데 왜 이분이 이름도 안 밝혀 오는 분인데 말씀 떨어지면 이가 빠져서 아멘을 못해. 이 아멘 아멘 하면서 무릎 치면서 오메 좀 거쩍가이 오메 좀 거쩍가이. 그러니까 교회가 사는 거예요.
김옥분 권사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잘하잖아 그분이.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입도 커 그분은 또. 그래가지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사람만 보고 설교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앉아갖고 이렇게 앉아갖고 이렇게 쓰면 설교 준비했다가 저 인간이 또 뭐가 뭘 맞아서 그런 그 생각하느라고 설교가 헷갈려버려 헷갈려버려. 그러니까 교회 일도 일 시킬 때 뭐 하자 예 목사님 제가 할게요 이런 사람은 얼마나 행복해요. 어디 가도 자랑하죠. 그런데 이거 할래? 예, 할게요. 두 번 시키고 싶지가 않아. 이런 사람하고는 일을 못해요. 우리 주님도요 어떤 분에게 쓰는지 알아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주고 한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내 마음에 소원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부글부글 끌어오른다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잖아요. 불타는 이 가슴을 알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심정을 알아주세요 하면서 뭔가 열정이 끌어올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번엔 이거 하나 해봅시다. 제일 속 터지는 게 아 목사님 내년도에는 좀 쉬려고 그래요. 지금도 좋게 쉬었어. 좋게 쉬었어. 예수님은 뭐라 하셨어? 아버지가 일하매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님 금년에 좀 힘들었거든요. 내년에 쉴게요. 아이고 성경을 똑바로 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면서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래서 주님의 짐이 쉬운 거예요. 그거 딱 벗잖아? 아이고 짐이 없을 것 같이 집안에 무거운 짐이 엄청 매져. 내가 죄이라면 주님이 가장 가벼운 짐을 맨 거거든 이게. 그러면 주님의 짐 가벼운 거 내고 무거운 짐 지려면 내려놔. 그러면 돼요. 속도 모르는 사람들이야. 주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한다 그래놓고 내 짐지대잖아 주님이. 그렇잖아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 짐을 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짐이 제일 가벼우니까. 왜? 내 무거운 짐은 누가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간다. 역으로 가요.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금년엔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주의를 내려놓고요. 내년엔 좀 쉴게요. 이게 무거웠으면 내년도에는 엄청 무거워. 가장 가벼운 짐을 지워줬는데 그게 무겁다고? 착각하지 마. 성경을 똑바로 봐요. 주의 일은 천국 가는 날 같이 내려놓지 말라고 그랬어. 죽는 날까지. 옆사람하고 인사해. 조심하시오. 그래. 자, 해봐요. 시작. 조심하시오. 하나님의 짐이 제일 쉽고 가볍소.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 달려나와라?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그 앞에 내려놔라. 다 안 된다 그래도 문둥병자도 나서서는 안 되지만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서 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합시다. 은혜 입은 자는 크게 은혜 입은 자는 책임 있는 믿음을 보여라. 네, 책임 있는 믿음을 보여야 돼.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는가 마태복음 8장 3절로 4절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이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병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야 병 났으니까 너 빨리 집에 가서 부모님 형제한테 보이고 내 친구들 만나고 하고 싶은 일 하고 놀고 싶은 일 놀아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누구에게 제사장의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다른 데 가지 마. 교회로 가. 그 얘기야. 교회한테 가서 목사님에게 내 몸뚱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내 몸이 낫습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 몸을 보여라. 하나님 앞에 입증하라. 입증하라. 마가복음 1장
44절 똑같이 말해요. 자 시작.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누구에게 보이고 제사장에 보이고 내게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응답 받으면 남한테 먼저 얘기하지 말고 제단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목사님 내가 이게 응답 받았어요. 아 지난번에 내가 얼마나 좋은지 기도를 받는데 내가 그래서 스티브 롱 목사님한테 이분이 태문이 열리기를 원하는데 기도 나도 여러 번 기도를 해줬거든요. 그냥 오기만 하면 기도를 했어. 근데 태문이 열리기 기도해줬대. 그랬더니 날들을 목사님 저요 5주 지났대요 그러는 거예요. 진작 얘기를 해야지. 5주 지났대. 그런데 얼마나 내가 좋은지. 그래서 이 스티브 롱 목사님이 기도할 때 그냥 하나 더 들어갔으면 좋겠더라고. 쌍둥이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부터 가서 제사장에게 목사에게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건강을 얻잖아 하나님 응답받잖아 반드시 여러분은 제단에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돼. 예물을 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입증하고 하나님께 내 믿음을 표한 거거든. 그러면 그 뒤부터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뒤에 담당은 누가 해줘? 하나님이 약속이 된 거야. 입증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렸어.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꼼짝 못하는 거예요. 받아 드셨으니까. 어제도 제가 그 암으로 고생하는 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마침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계셔서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헌금함이 보여요. 아 이거 헌금하고 가야 되겠다.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아내 보고 돈 있으면 좀 줘봐. 어? 헌금도 얻었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감사헌금을 쓰고 감사헌금함에다 넣어주면서 제가 그 자매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다 자매님 이름으로 감사를 드렸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고쳐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려야, 진심으로 드려야,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줄 거 아니냐. 예. 제 아내는 그걸 경험해가지고 이 척추뼈가 부서졌을 때 보상금 난 거 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거짓말 같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으면 그 재미가 들려서 우리 집 사람은 평상시 잘 안 하나 봐. 아프면 아유 헌금하고 나서 다 낫다 그래야 되겠다. 그리고 꼭 헌금해.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아프게 하지. 평상시에 늘 나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봐. 그럼 아플 일이 없지 뭐. 감사하고 사는 거야 그냥. 아멘이 현찬네. 여러분 성경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이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께 가서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병 낫고 나서 문득병자가 소외당하고 가족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보고 싶겠어.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자기가 병난 거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먼저 교회로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입증해라 내가 낫다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 당시에는 문득병자가 낫다고 선언해줘야 낫는 거거든요. 목사님 나 이렇게 이번에 응답받았어요. 아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주님 응답됨을 감사합니다. 선포해 주는 거야 죄 종이. 그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런 결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있다면 무엇을 먼저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기적이 탁 일어났어. 무엇을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에? 내가 쉽게 설명을 할게. 자, 갑자기 100억이 생겼어. 뭘 하고 싶어? 갑자기 권봉식 장로님 갑자기 나에게 100억이 딱 생겼다. 뭘 하고 싶어?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지옥 가니까. 뭘 하고 싶어? 뭐라고? 주님이 알아. 내가 오늘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500억이 딱 생기면
뭘 할까? 그랬더니 빌딩 사야지. 이러더라고. 우리들은요,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딱 생긴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느냐? 성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거 자랑할 거 아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입증해라. 검증받으라는 거예요. 검증받으라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하나님의 제단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은혜 받았다고 교회를 등지고 막 지멋대로 이리로 싸돌아다니고 저리로 싸돌아다니고 막 찬송가를 불러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러면서 막 돌아다녀. 이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제단에서 먼저 가서 자기 신앙을 입증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정치하는 그 교회 그 지도자들 있어.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 지방에 가서 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서는 이러는 게 형편없어. 근데 나가서는 아주 되게 잘하는 것 같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신앙을 어디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인정을 받아. 죄종에게 인정받고 어디 가도 신앙이 아 그분은 참 괜찮아. 목사님한테 인정 안 받으면 어떠? 그건 네가 복음 1장 1절이고 성경에 가서는 주의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 먼저 입증하라는 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고침 받았어요.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문둥병으로 있던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 무슨 돈이? 무슨 돈이 있겠어? 그런데도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원망과 불평, 절망, 분노, 탄식, 증오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문둥병 걸리고 나서.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이제는 뭐 하냐? 감사를 표하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이었는지 당당하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보니까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돈도 없을 것이죠. 그런데도 주님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무 적어서 감사해라. 너도 감사할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여야 돼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하잖아요. 추수감사의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돼야 돼.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아. 1년을 내가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를 보일 게 있잖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 슬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를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 물질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질의 주머니가 열려야 그게 진짜 회개지. 주님 뜻대로 산다면서 헌금 시간만 되면 진동하고 거기 너 있었는가 헌금 시간 그때에 떨려 떨려 그리고 앉았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냐 말이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책임감 있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시가 됐기 때문에 끝. 이렇게.